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16절에서 23절, 29절에서 30절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시리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모로코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리비아의 대홍수로 또 댐이 무너져서 2만 명 이상 죽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지진과 또한 홍수, 기근, 전쟁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근동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불려진 왕이죠. 모든 권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재력과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커다란 정원을, 물이 공급되는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기술력이 대단했던 나라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라면 무슨 불안,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면증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들어온 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립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나라에 대한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소위 개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도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인생에 펼쳐질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역시 꿈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의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무엇인가가 나에게 지금 벌어질 건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뛰어난 모든 지혜자들 또한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추고 내 꿈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들은 지혜자들이 이 부당한 요청 아닙니까? 아니,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내용도 맞춰야 되고 해몽도 하라는 거니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왕이셔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말씀을 해줘야 저희가 풀어드릴 것 아닙니까? 이 왕이 좀 개팍해요. 화를 내면서 너희들 나를 속이려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2장 12절이죠.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부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도 거기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종종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 세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 도시를 살아가는 선교적 소수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위기를 당하지만 대응과 반응이 달랐어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상관인 아리옥을 찾아갔다가 슬기로운 말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담대하죠.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꿈 내용과 해몽을 해드릴 테니까 다만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집으로 향하여서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 18절이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겨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은 바로 기도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데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기회, 하나님이 초청하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간의 위기로 가정이 갈라질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한 직장의 문제, 파산의 위기, 어떤 재정의 위기를 만나는 분이 분명히 또한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겪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는 분, 새로운 나라로 가시는 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의 위기가 있죠. 학교에서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자녀들의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이요, 안 믿는 사람에겐 벌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주하는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 위기는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난과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과신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위기의 순간에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무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위기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리즈 하월즈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거듭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연약합니다. 이거 약점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조지 밀러가 했던 기도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또한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강단에 오른 다음에 계속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울리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이 다니엘의 집은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삼겹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위기를 만나죠. 혼자였으면 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일이 뭐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없을 때는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함께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위기는 단지 기도의 기회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위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기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9절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알게 해주셨으니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오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경영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감추시거든요. 이걸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는 특정한 때에는 그것을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심오한 것, 이 은밀한 것, 깊은 것,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우리는 무지하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야 나는 너의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그 흑암 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흑암 속에 보화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 어디에 있다고요? 보화가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내가 보기엔 어둠이에요. 내가 보기엔 흑암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니까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위기의 순간 흑암이 덮일 때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보화일 수 있다는 것 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난 모세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 난 모세에게 다 말했어.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하고 꿈이나 환상인 거 아니야. 그냥 직접 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다는 거. 아, 못 믿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있어요.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인물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보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여기에 깊은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플랜. 하나님이 그 플랜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보여주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줄 거야. 성령님은 그분과 친밀히 겸손히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했어요.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경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은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이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깊은 뜻과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도 안 알려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하기보다 교만합니다. 조금만 알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영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겸손, 이 다니엘의 겸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경륜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흥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912년생이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미국에서 감리교의 안수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를 하셨어요. 이분이 계시의 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8.15 해방 이후에 평양에 갔다가 다들 이제 하나님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였는데 거기에 함정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 목사님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 나라가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한국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죽어버린 한국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전인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꿈을 세 가지를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한쪽 벽면에 빛이 쫙 비치더니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이 싹 그어지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북쪽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시베리아 지역 북쪽에서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꿉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역시 한반도 지도가 나타나고 중간에 그어졌던 선이 더 분명해지면서 아예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쫙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쪽 호랑이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압록강을 건넙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벽을 넘어오려고 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담을 벽을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때 대만 해상의 북쪽이죠. 우리로서는 서해상이죠. 큰 사람들 한 7~8명이 바닷속에서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오더니 그 호랑이를 잡아다가 북쪽으로 몰아내더니 철창 속에 호랑이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거 두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 번째 꿈을 꿔요. 세 번째 꿈은 갇혀있던 호랑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내려오기에 이 목사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와 싸우는 겁니다.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 그 호랑이가 쓰러지고 자기도 정신을 잃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한 번 더 저녁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꿈인데 언제 꿨다고요?
4월 9일 1945년 아직 해방 전이고 38선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은 교수님이 만나실 때는 한 33살이었지만 대학을 나왔으니까 혹시 알겠거니 해서 이 이야기를 그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해몽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야, 이분도. 들어본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근데 몇 개월 뒤에 해방이 이뤄집니다. 8.15가 됐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북위 38도에 선이 그어집니다. 1947년이 되자 이 북쪽에 있었던 함정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더니 지금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점점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소련이 또 김일성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갈 수 없대. 교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쪽으로 가서 이 케이스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쪽으로 이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6.25 전쟁, 5년 뒤에 벌어질 6.25 전쟁을 보여주셨죠. 그 위기에서 서쪽의 사람들, 바닷속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 누굽니까? 연합군입니다. 미군과 연합군.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막게 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는구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꿈. 세 번째 꿈에서 호랑이와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호랑이와 맞서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고 물론 이분도 지쳐 쓰러지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전체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제가 이걸 20대 초반에 신학교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저에게 영향을 미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계시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감춰진 것이 바로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지금 만나셨다면 그 위기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제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위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저는 지난 목회 연구단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 10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부분적인 금식이죠. 고기와 포도주를 금한 금식을 21일간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게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10장을 다루게 될 날짜 12월인데요. 그때부터 21일을 카운트하니까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딱 21일이 끝나요. 그리고 2차 기도를 시작해라. 그것이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두 번의 부담을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21일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이 다른 세대에게 잘 전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더니 지방에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니까 신학교도 같이 약해지고 신학교가 약해지니까 또한 교회가 약해지고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단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동시에 아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니까 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홍트 리오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7년 전부터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던 분이죠. 그리고 정말 지난 2월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 정말 MZ세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로 주역이 되었던 분이신데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으로 이분과 친구가 되어서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담아서 제가 설교 때 한번 금요 성령집회 때 말씀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이분이 좀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7월 말에 제가 연구단을 보낼 때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노성천 선교사님이 방콕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납니다. 신기하죠? 그 대화를 하던 중에 그 홍트리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을 가라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 어디로 가시냐 했더니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는 안 하셨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구나. 선교사님 그분 우리에게 초청하십시다. 저희가 숙소를 제공하고 저희가 모실 테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십시오. 딱 마침 기간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경집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이분이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세례요한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입니다. 기도하는 세대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고자 오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홍투리 목사 이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분이 가르치는 예수님 또한 이분이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지금 굽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굽은 세대입니다. 이 굽은 세대를 곧게 할 주의 기도의 용사들을 준비시켜라. 그 일을 위해 오시는 거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1일 금식기도의 부담, 여러 차례의 부담과 홍트리오 목사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 가운데 있는 흑암 중에 보화인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이 세속 한 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자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그 왕이 묻죠. 너가 나의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세속도시 이 한복판 이 왕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왕 앞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해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교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위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만나셨다면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위기의 때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40년 5월에 나치가 독일의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는데요 준비하지 못했던 나라 금방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영국군이 몰리고 몰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죠? 덩케르크. 덩케르크에서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몰린 사람들만 바로 33만 8천 명입니다. 이 덩케르크에 이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에 영국의 조지 6세 왕이요, 기도의 날로 그날을 선포합니다. 그래,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었던 이 리즈 하월즈, 자, 조지 뮬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리즈 하월즈가 자신의 기도 동역자들, 학생들과 함께 이 던케르크에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만 그럽이라고 하는 리즈 하월즈의 전기 작가가 5월 28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리즈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던케르크에 개입하셔서 이 군인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5월 29일 일자입니다. 리즈는 말했다. 우리 기도에서 중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전투는 성령의 전투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밖에 있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쟁터에서 칼을 뽑고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연합으로 그 나라와 그 군인들을 위하여서, 그 젊은 군인들 아닙니까? 자신의 자녀들이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덩케르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철수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고요해지더니 영국에서 민간인들이요, 뭐 했습니까? 어선과 예인선을 가져와서 막 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나섰고요. 또한 굉장히 일기가 좋지 않았지만 폭풍을 잠재워주셔서 그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록이요, 윈스턴 처칠 회고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위기의 때에 믿음의 기도로 함께 중보한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지금 만나셨습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기도할 기회입니다. 위기는 숨겨진 것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세속도시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소수, 이 선교적인 소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 위기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깊은 경륜으로 계획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위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기회이고, 하나님 숨겨진 계획이 드러낼 또한 기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실 기회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아니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위기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위기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 그 안에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늘 손을 들고 주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멸시치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공의를 여겨 주시고 죽어가는 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들을 건져주시며 덩케르크에 빠져 죽어갈 아버지 위기에 있는 저 다른 세대를 건져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재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마치 덩케르크에 몰려서 몰살당하기 직전에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속화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구별된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동차든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는 낭망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달라는 기도에 외면치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마음껏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철창 속에 갇혀있는 주의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국김 목사님과 김종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사랑한 주의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막혀있는 모든 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는 곧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기도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를 삼아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